안녕하세요. 뉴타입 WTV의 뉴타입 W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대부분 인사가 감기 안 걸렸나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요.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영상 올리려고 하는데 일주일에 두 번 올리는 게 좀 쉽지가 않네요. 뭐 일도 바쁘기도 하고 또 연말이라서 여러 가지 일들이 아무튼 많습니다. 자, 그 와중에 또 12월 달에 개봉하는 영화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데요. 바로 DC 코믹스의 아쿠아맨입니다. 오늘 이 아쿠아맨 피규어 리뷰를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아직까지는 유튜버 중에서는 이 피규어를 소개하신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 최초로 마펙스 저스티스 리그의 아쿠아맨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It has to.자, 박스부터 얼른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스 보시면요. 여기 저스티스 리그 캐릭터마다의 심볼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안에가 거의 다 보여요.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남김없이 숨김없이 다 보여줍니다. 자, 회사는요. 메디콤토이예요. 메디콤토이. 메디콤토이는 베어브릭이 굉장히 유명한 회사죠. 자, 메디콤토이의 마펙스라는 액션 피규어 라인의 61번째의 피규어가 바로 아쿠아맨입니다. 사이드를 보면 저스티스 리그 나왔고 마펙스 아쿠아맨 액션 피규어고 피규어에 어떤 포징을 하나 해가지고 나와있고요. 뒤에 보시면은 뭐 기본적인 설명들 아주 간단하죠. 아주 베이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옆으로 보시면 이제 전신샷. 아우 멋있어요. 옆에 이어져가지고 창을 들고 있는 아쿠아맨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위쪽에는 배우의 얼굴이 나와있고 밑에는 뭐 저작권이라든가 회사 소개 알림사항들이 밑에 있습니다. 자, 박스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성품을 한번 살펴볼까요? 마더박스죠. 마더박스. 마더박스 각 창이 나오고요. 주된 무기인데 창이 없어도 사실 힘이 굉장히 좋은 캐릭터라서 아쿠아맨이 인상 쓴 아쿠아맨. 이거 생각보다 얼굴이 조용히 잘 나왔어요. 여기는 이제 아주 노멀한 얼굴. 손은 낀 것까지 합쳐서 4쌍이 들어있고요. 전용 스탠드가 또 동봉되어 있습니다. 내용물을 한번 빨리 빼볼게요. 네, 아쿠아맨 본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와, 정말 잘 나왔습니다. 자, 일단 가장 중요한 헤드로 봐야겠죠. 헤드. 이 이마선이 머리랑 이어지는 데가 좀 어색하긴 해요. 사실 가발처럼 이렇게 돼 있어. 근데 그거 말고는 눈동자도 되게 파란색 약간 푸른빛이 돌거든요. 이 실제 배우도 도색도 너무 잘 돼 있고 이 눈 밑에 요 애교살까지 표현이라 되어 있습니다. 수염의 조형이라든가 머리카락 조형도 괜찮습니다. 머리카락이 뒤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동하기는 좀 괜찮긴 한데 사실 이게 연질이긴 하지만 뭔가 참 미역 같잖아 이거. 완전 비역인데 이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가동하기는 조금 힘들긴 한데 조형을 선택한 것 같아요. 가동보다는 여타 다른 멤버들보다는 조금 가동성이 떨어집니다. 아쿠아맨이. 하지만 이런 거 있죠. 이런 갑옷의 표현 도색 상태 아 정말 훌륭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아우 아주 허벅지 엄청나게 튼실합니다. 뭐 도색과 조형이 같이 어우러졌어요. 이게 그냥 칠하기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보시면은 다 조형이에요. 조형 이런 라인들도 다 조형이에요. 다 튀어나와 있고 들어가 있고 해가지고 음영이 확실하기 때문에 굉장히 입체적인 그런 느낌을 줍니다. 갑옷의 표현들 굉장히 좋습니다. 영화 피규어는 사실 헤드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막 커스텀 헤드를 주문하고 하는데 헤드가 정말 잘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요거 이마 부분만 나중에 리터치를 좀 해줘가지고 좀 자연스럽게 만들면은 이거는 뭐 그냥 끝이에요. 끝. 멀리서 얼추 찍으면 핫토이인 줄 알 거야 아마. 핫토이는 아니긴 하지만. 가동성을 한번 볼까요? 네, 가동성 일단 목의 가동성을 볼까요? 이 머리카락 때문에 이 미역들 때문에 미역들 때문에 잘 돌아가지가 않아요. 이게 갈라놓고 이렇게 움직이게끔 해주긴 했거든요.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왜냐면 가동을 위해서 나름 배려를 한 것 같은데 여기도 그렇고요. 뒤에도 그렇고 갈기갈기 머리카락을 찢어놨어요. 가동하기가 너무 힘들어. 이 머리 진짜 웃기지 않아요? 무슨 이게 뭐야? 씨. 아무튼 그런데 뭐 다른 것도 그래요. 근데 이 제품만 그런 건 아니고 자 가동성은 이렇게 머리를 요 상태에서 돌리면 진짜 더럽게 안 돌아갑니다. 진짜 이게 정말 아우 그냥 근데 얘를 살짝 들어주고 얘네가 살짝 들리게 되면 그나마 좀 돌아가요. 이렇게 그나마 이렇게 돌아갑니다. 뭐 굳이 이렇게까지 꺾을 일은 포징하면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요 어깨 갑줄을 누르기 때문에 팔 가동성이 제약을 받게 됩니다. 올라가는 거는 이 정도. 아 근데 올려서 딱 감동받았던 게 이거 이 타투가 그대로 재현을 해놨어요. 영화에서도 보면은 저스티스 리그라던가 아쿠아맨 그 트레일러를 보게 되면은 몸에 타투를 굉장히 심하게 휙 감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겉으로 나오는 모습을 표현해줘서 이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목도 이 정도밖에 안 움직여요. 사실 머리카락 때문에. 자, 팔 가동률은요 안에 볼 조인트예요. 제가 한번 떼서 보여드리면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완전 이중은 아니에요. 이중은 아니고 얘가 이제 들어가서 껴지게 되는데 볼 조인트이기 때문에 앞뒤로 움직이고 하는 거 위아래로 움직이는 건 그렇게 문제는 없습니다. 이쪽에 이제 축이 있어가지고 올라가는데 이 갑주랑 또 같이 연동이 돼서 팔을 올릴 수 있어요. 이렇게 이 이상으로 올리는 건 조금 무리가 있고 여기 이두 위쪽에 삼각근 쪽이랑도 이제 갈라져 있어서 이렇게 가동이 되고요. 상박과 하박이 이제 이중관절로 돼 있어서 이렇게 네, 오, 이런 데까지 아주 세세한 표현 좋습니다. 아주 잘 접힙니다. 손목도 마찬가지 이렇게 다 접힐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돌아갈 수 있도록 다 되어 있고요. 손도 굉장히 세세한 이런 도색이 돋보입니다. 거의 미스가 없어요. 도색 미스가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흉부의 위쪽이 확실히 움직여주죠. 이것 때문에 사실은 좀 다른 포징을 지을 때 조금 역동성이 살아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복부는 여기서는 절개되거나 그런 건 없어요. 하지만 이제 상당히 큰 만족감을 주고요. 자, 허리춤 벨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벨트 라인 따라서 절개가 되어 있어서 이 팬티 부분도 이렇게 움직입니다. 가동성이 엄청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이 정도 움직여서 뭐 어지간한 간지 포즈는 다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고관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고관절이 이렇게 내려오긴 해요. 연장이 됩니다. 올라갔다가 이렇게 해서 내려오긴 합니다. 근데 여기 가동 범위가 생각보다 넓잖아요. 그리고 허벅지가 두껍다 보니까 여기 안쪽에 이중관절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팬티에 걸려가지고 가동 범위가 좀 좁아집니다. 요 정도? 네. 옆으로 이 정도? 이게 좀 안타깝긴 해요. 하지만 조형을 선택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불만 없습니다. 조형이 이렇게 쉐입이 빠지면서 가동성까지 그냥 아주 박살낼 정도면 엄청난 기술력이죠.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무릎도 이중관절이라 상당히 잘 접히고 있습니다. 벌어지더라도 이 안에 웨더링까지 잘 되어 있어요. 조형도 그렇고. 발목도 봅시다. 발목. 자, 여기도 볼 조인트를 채용했죠. 갈라진 거 보이죠? 그래서 위, 아래. 아래로는 많이는 안 되고 발 조형도 굽까지 굉장히 잘 표현해놨어요. 대부분 6인치 제품들은 발에 볼 조인트가 있으면 축이 이렇게 사선으로 꽂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좌우로 벌어집니다. 정방향은 아니고 약간 사선으로 갑니다. 그리고 역시 여기도 이렇게 접힐 수 있게끔 발끝에 관절이 있습니다. 포즈를 한번 지어볼까요? 자, 일단 맨손으로 이런 포즈를 지어봤어요. 앞으로 걸어가고 있는 아쿠아맨의 모습을 한번 만들어봤는데 이야 이거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가동 범위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조형 자체가 워낙 좋다 보니까 아주 단순한 포징을 지었을 뿐인데 굉장히 멋있네요. 이야 역시 이게 피규어는 조형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가동성도 중요하긴 하지만 자 그래서 아서커리의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 아쿠아맨의 무기죠. 창 이걸 한번 들고 포징을 잡을 건데 그 전에 한번 보시게 되면 사실 뭐 다이캐스트는 아니에요. 쇠는 아닌데 이 도색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조형도 좋고 휜데도 없고 자, 여기 부분을 빼가지고 손에 결합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 끝에 부분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게이트 자국이 어디 안 보여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뽑아줬습니다. 하지만 매우 가벼워요. 자 이제 손 파츠를 갈아 껴서 이 창을 한번 들어보고 포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 파츠 교환은요 이거 그냥 빼주면 돼요. 이게 끝에 볼이 아니라 이렇게 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갖다 잘 꽂으면 되는데 창을 잡을 수 있는 손을 결합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간혹 가다가 홈이 빡빡한 경우가 있어요. 저도 지금 그래요. 이게 잘 안 껴지잖아. 두 가지 경우인데 이게 좁거나 아니면은 방향이 틀렸거나 이게 사선으로 꽂히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정면이 무조건 아니고 너무 세게 하시면은 핀이 부러지는 수가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멀쩡하게 잘 된 것 같고요. 이제 창을 한번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아서커리 아쿠아맨 이야 멋있습니다. 창을 들고 있으니까 확실히 간지가 확 달라지네요. 와 멋있다. 이런 모습을 바로 생선간지. 와 진짜 멋있다. 근데 이 머리가 중간에 이게 뜨는 게 보이는 게 조금 아쉽긴 해요. 근데 저건 각도 따라서 안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DP를 할 때는 안 보이는 각도에다가 세워놓으면 됩니다. 저는 지금 돌려가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스고이. 네, 이런 등짝, 허리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자연스럽고요. 다음 포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을 들고 포징을 한번 해봤습니다. 와, 멋있습니다. 엄청나게 역동적인 모습은 아니긴 한데 수트 자체가 워낙 화려하고 이 창이 있다 보니까 볼륨이 굉장히 커집니다. 박력이 아주 넘쳐요. 이 정도로 괜찮을 줄은 솔직히 몰랐는데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포징을 했을 때의 어떤 그런 쉐입들 제가 말씀드리지만 조형이 잘 돼 있기 때문에 포징을 해도 멋있는 거예요. 조형이 별론데 포징을 했을 때 괜찮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관절이 벌어지는 건 뭐 어쩔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딱 포징을 했을 때의 어떤 그런 자연스러움 상상을 초월하기 좋습니다.
네, 좀 더 원활하고 다양한 포즈를 위해서 전용 스탠드를 사용해서 한번 포징을 잡아봤습니다. 와, 정말 간지나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전진하는, 뭐 뛰어가는, 아니면 물속에서 앞으로 나가는 그런 느낌으로다가 한번 잡아봤는데 굉장히 자연스러운 포징이 나왔습니다. 저 되게 마음에 들고요. 배경만 뭔가 물속으로 바꿔도 대단할 것 같아요. 저번에 크로마키를 사용해가지고 합성을 한번 인피니티 워 트레일러에 해봤는데 이것도 한번 해보고 싶긴 하네요.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피규어가 잘 나왔고 포징을 잘 잡았고 손파츠를 갈아 껴주고 스탠드를 이용한 것만으로도 이렇게 효과적인 느낌을 낼 수 있다는 거, 수영하는 거, 앞으로 슉 나가는 거, 야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이거. 헤드를 교체하겠습니다. 헤드를 교체할 건데 헤드를, 이 새로운 헤드를 한번 보시면요, 인상을 엄청나게 쓰고 있는 그런 헤드고요. 보시면 이제 눈동자 색깔도 파란색으로, 또 가운데 동공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굉장히 세세하게 잘 표현되어 있고, 눈썹에 스크래치 낸 거, 네, 요건 조금 더 자세하게 잘 보이네요. 네, 그리고 이빨 왜 이렇게 나 이빨에 민감하지? 네, 이빨이 보이는데 네, 뭐 그냥 자연스럽습니다. 헤드는 볼 조인트로 되어 있습니다. 핀이 아니고 볼 조인트예요. 자, 목에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타투가 표현이 되어 있고요. 볼 조인트에다 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다 끼면 돼요. 예, 이렇게 뾱 소리가 나면은 잘 끼워진 거예요. 네, 요런 포즈를 한번 더 지어봤습니다. 요 포즈는 영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그 스테픈 울프랑 싸우는데 미사일을 쐈는데 그 미사일 갖다 벽에다 쳐박아가지고 벽이 터지면서 물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도망가는데 아쿠아맨이 그 물을 타고 나와가지고 뒤로 물이 더 이상 못 가게 창으로 바닥을 찔러가지고 물을 막는 그 장면에 나오는 포즈를 한번 지어봤습니다. 사실 그 역동적인 포즈가 힘들기 때문에 와, 요거 조금 힘들었네요, 요게. 왜냐면 어깨가 넓고 가슴 쪽 흉부 근육이 이제 펴져 있는 걸로 표현되어 있다 보니까 앞쪽으로 모으는 건 좀 불가능해요. 하지만 요 정도까지는 충분히 아주 자연스럽게 포징이 된다는 거. 저거 갖다 딱 땅에다 꽂는데 그 포즈는 조금 아쉽지만 안 되고 있습니다. 뭐 그래도 이 정도면은 정말 괜찮, 훌륭한 것 같아요. 네, 요런 포징도 잡아봤습니다. 물속에서 앞으로 전진하는, 선체가 아니라 이제 수영을 하면서 앞으로 막 나가는 그런 모습을 한번 표현해 보려고 해봤는데요. 오, 괜찮은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포징이 가능한 조형이기 때문에 어떤 포징을 해도 어지간하면 괜찮은 것 같아요. 아쿠아맨의 위치가 사실 DC 코믹스에서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사실. 특히나 예전 같은 경우는 되게 약간 쩌리 캐릭이었는데 굉장히 급부상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솔직히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미국에서는 엄청나다고 합니다. 뭐 저도 DC 마블 다 좋아하는 팬이긴 하지만 DC가 애니메이션 코믹스는 정말 기가 막히게 재밌거든요. 솔직히 그쪽으로 마블은 딸려요. 솔직히 애니메이션 같은 것만 봐도 연출력이라든가 스토리가 워낙에 탄탄해요, DC가. 하지만 영화에서 이게 너무 죽을 써가지고 아, 좀 하지 좀. 그래서 그나마 구원투수였던 원더우먼이 선방을 해주긴 했지만 아쿠아맨이 생각보다 많이 기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좀 기대해 주시고 영화도 보시면은 뭐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개봉하면 바로 볼 거거든요. 네, 지금까지 저스티스 리그의 아쿠아맨 피규어를 살펴봤습니다. 마펙스 제품이고요. 제조사는 메디컴 토이예요. 베어브릭으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죠. 조형도 너무나 훌륭하고 도색도 미스가 거의 없어요. 아주 짜잘한 디테일까지도 다 살려준 그런 굉장히 좋은 피규어입니다. 다만 조형을 선택해서 가동성은 조금 떨어지는데 이 조형 때문에 어지간한 포징을 해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잡히는 그런 장점을 가진 피규어였습니다. 곧 있으면 12월 19일 아쿠아맨 단독 영화가 개봉하는데요. 굉장히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한번 리뷰를 준비해 봤고요. 여러분, 이 피규어를 만약에 원하신다면 절대로 주저하지 말고 지르세요. 저는 후회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한 취미생활 하시기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하시는 거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괜찮은 리뷰를 가지고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뉴타입W였습니다.